잠도 많이 못 자고 사람이 저를 원래 예민한 성격이 아니거든요. 예민해져요, 좀 더? 예민해져. 예민해지고 경부고속도로에 왔었는데 뒤에서 한 150, 160으로 그냥 제 차를 때려박은 경우가 있었어요. 이렇게 가나? 이러면서 딱 받치는 순간 아, 다 부질없다 이 생각이 순간 들더라고요. 근데 그런 생각은 오래가지 않죠, 신기하게. 아무리 좋은 대학교 나오고 뭐 좋은 데 취직하고 이런 건 저는 부럽지가 않은 게 그들의 미래가 보이는 이 나라가 이렇게 돼 있는데 사회가 그들이 돈 벌 수 있는 환경이 안 돼 있는데 처음 네. 오픈하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4년의 시간 오는 동안에 네. 수입은 계속 상승세인가요? 아니면 중간에 또 정점 찍고 또 내려온 구간이 있고 막 그런 거예요? 수익은 아직 네. 좋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계속 투자도 했고 공장도 지었고 네네 네. 공장도 계속 넓혀가야 되고 네. 처음에는 몇 평이었다가 네. 그중에 또 2배를 컸다가 3배를 네. 컸다가 4배를 컸다가 이게 계속 공사 비용이 들어가기도 하고 매장 하나 오픈할 때도 권리금이나 예를 들면 보증금 센 곳도 있을 수 있고 네. 총 매출은 계속 오르고 있죠. 아직 저희가 타르트 수량이 어마어마한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올해 내년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렇게 좀 보이거든요. 네. 처음 보여요. 네. 4년 만에. 아 처음? 4년 만에? 어느 정도 이제 커갈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네. 이제 조금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네. 지금 이제 그런 매출이 올라가는 그 다음 모습들이 보인다고 말씀하실 정도면 사실 4년 동안에 고생 엄청 하셨단 말씀이시네요 진짜. 네네. 아 잠도 많이 못 자고 네. 사람이 저를 원래 예민한 성격이 아니거든요. 네. 예민해져요 좀 더? 예민해져. 근데 그래도 재밌어요. 결국에는 저는 제 할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동안 사업을 계속 해오시면서 지금까지 네. 어쨌든 계속 성장하고 있는 추세잖아요. 월에 가장 큰 수익을 내셨던 걸 얼마까지 눈 커보셨어요? 월 한 5천만 원 정도 수준을 네, 번 적도 네. 있고 근데 결국에는 다시 또 공장을 짓는데 또 들어가기도 하고 아, 다시 또 네. 벌어서 네네. 투자하고 벌어서 네. 또 투자하고 그리고 뭐 매장을 또 오픈하는 데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수익이 날수록 또 계속 확장을 돼야 되는 시점이라는 거죠? 지금? 네 어느 사업이나 그런 게 항상 있겠죠. 근데 요식업을 하면서 이제 넓혀 가시려고 하는 분들이 돈이 없어요. 보면은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봐야 되고 저것도 해봐야 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전체적으로 매출은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근데 수중에 돈은 없어요. 뭐 아시잖아요. 막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적당히 조절하면서 해야겠죠. 2호점 3호점을 안 내고 그냥 한 가게에서 되게 장사가 잘 되시는 분들은 벌면 순전히 다 자익이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프랜차이즈가 생각이 있고 비즈니스를 확장할 목적이 있다고 하면은 사실 돈이 생기면 또 늘리고 생기면 또 늘리고 하면서 계속 돈이 없잖아요. 네네네. 매출은 계속 커져가는데 분명히 여기도 위험성은 있잖아요. 그냥 차라리 내가 한 개에서 그냥 많이 벌면은 나 근데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건데 네네. 사업을 키우면 키울수록 전체적인 매출 매출은 커지는데 리스크가 왔을 때 안 돼버리면 또 다 안 좋은 쪽으로 돌아서 버리니까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직영 매장을 너무 많이 넓히지 않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맹점도 하는 거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샵인샵도 하는 거고 사람을 많이 써야 되는 비즈니스가요. 그만큼 어렵고 리스크도 크고 안 될 때 리스크가 확 커질 수 있으니까 네네. 저도 이런 업을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상대해야 되는 건지 몰랐고 이렇게 직원들이 많아져야 되는지 사실 처음부터 막 감이 왔던 건 아니었어요. 어려워요. 돈이 둘째치고 인간과 인간의 그렇죠. 그 이제 어려움 네. 그런 게 크고요. 네. 작년에 가장 많이 제 감성을 자극시켰던 게 사람의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네. 이제 그런 거에 있어서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은 관계에서 온다라는 거죠. 관계. 부와 명예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데 그게 진짜 별거 아닌 게 와이프나 딸과의 그냥 즐거운 농담 한마디 같이 있는 동료들과의 재밌는 웃음거리 하나 이런 단순한 거에서 사람의 행복이 오는 건데 사람들이 이제 그걸 모르고 다 부와 명예를 이제 차지하면 행복이 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죽은 사람들이 다 그게 아니라고 이제 판명을 지은 거죠. 예를 들면은 내가 뭘 위해 이렇게 달리고 있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교통사고 난 적도 있었는데 경부고속도로에 왔었는데 뒤에서 한 150, 160으로 그냥 제 차를 때려박은 경우가 있었어요. 이렇게 가나? 이러면서 딱 받치는 순간 아, 다 부질없다 이 생각이 순간 들더라고요.
근데 그런 생각은 오래가지 않죠, 신기하게. 근데 결국에는 사람이 이렇게 위험한 순간 그리고 어려운 상황 이럴 때 깨달음을 얻잖아요. 근데 평상시에 그 깨달음을 얻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냥 오늘 하루 행복하게 사는 게 중요한데, 근데 보통 이제 그렇게 생각하죠. 이제 내가 돈이 뭐 부족하고 뭐가 부족해서. 저도 사실 그 한국에 들어와서 사업을 하겠다는 게 제가 좋아서 한 것도 있지만, 대충 이제 와꾸라는 거 있잖아요. 네. 와꾸가 안 나오는 거예요. 네. 외국에서 돈을 벌고 했을 때는 그래도 적당한 수준의 그 내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돈 벌기도 하고 그러는데, 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노력 대비 이게 아웃풋이 아닌 거죠. 한국에서는. 네.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쪽 디자인 업계가. 디자인이든 네. 뭐든. 뭐든. 네. 네. 그 아무리 좋은 대학교 나오고 뭐 좋은 데 취직하고 이런 건 저는 부럽지가 않은 게, 그들의 미래가 보이는 이 나라가 이렇게 돼 있는데, 사회가 그들이 돈 벌 수 있는 환경이 안 돼 있는데, 스타트업이라는 것도 미국이나 유럽이나 더 활성화되어 있는 이유가 그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그 상황이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한국은 아직도 너무 수직적인 구조고 아직까지 커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니네들이 뭘 안다고 이걸 해 이런 거죠. 물론 모르는 거 많겠죠. 모르는 거 많은데 재밌는 것도 많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 사회에 도움이 되는 것도 있고 어르신들은 생각 못하는 것들.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또 무시하고 이제 들어가니까 아직까지도 멀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제가 사업이 아니면 이걸 어떻게 제가 원하는 이상까지 이끌어 갈까 라는 생각이 사실 많이 들었던 거고요. 결국엔 돈과 연결이 돼 있긴 돼 있어요. 그걸 떠나서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없고는 꼭 돈 때문은 아니거든요. 별개의 부분. 예. 조금 내가 생각한 것보다 아니더라도 뭐 농담 좋아하는 사람들 예를 들면 그냥 관계 좋아하는 사람들은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아요. 근데 꿈만 크고 되게 욕심만 많지 막 되게 힘들게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완벽하게 전자는 아니고 완벽하게 또 후자는 아니지만 행복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고, 근데 그게 좀 사업을 하다 보니까 또 더 쉽지 않은 부분도 있고. 저는 사업하기 전에는 상당히 개구쟁이였어요. 계속 그렇게 살았는데 개그 코드가 이렇게 난무했던 사람인데 이게 너무 진지해지는 거죠, 사람이. 저도 제가 싫어요. 궁금한 거 있으면 손 들고, 싫다 그럴 때 싫다고 할 수 있고. 네. 이렇게 너무 당연한 인간의 본능인데 그거를 못하고 이렇게 자라는 한국, 저도 그랬었고 이런 상황에서 답답함을 많이 느꼈고, 저 사회가 만약 진짜 저게 맞다면 저건 정말 재미있을 만한 사회다 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이제 간 거죠. 실제로 많이 비슷하대요. 그러니까 사람들 사고방식 자체가 좀 더 유하고, 행복 추구하는 것도 좀 더 마음에 들고, 뭐 기쁠 때 춤추고. 이게 당연한 건데 질문 하나 하면 다들 막 그냥 이러고 눈 안 마주치고 이러잖아요. 근데 제가 다녔던 대학교는 그냥 다 그렇게 손 듭니다. 손 들고 얘기하고. 그리고 또 얘기하고 싶으면 끼어들지도 않아요. 그냥 딱 들고 있어요. 그러면 얘가 말 다 하면은 너 이제 얘기해봐. 그럼 손 내리고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문화 이런 것들이 실제로 있고요. 그게, 미국에서? 네네. 네. 그런 거 교육이라고 할 수도 없죠. 너무 당연한 건데. 그런 게 교육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한국 사회에서 답답한 교육이 있죠. 그 스카이캐슬 같은 그런 교육이 있는 거죠. 그 좁은 땅덩이에 많은 인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어나야 이제 되는. 일어나야 되는 일들. 근데 저희 애들을 사실 그렇게 겪게 하고 싶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도 교육을 핑계로 나가고 싶은 것도 있고요. 한국 교육은 좀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하고 또 다른 교육도 맛보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죠. 옛날에는 이런 생각이 정말 컸어요. 근데 이제 점점 나이가 들면은 생각지도 못한 애국심도 생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나 원래 이렇게 애국심 있던 사람이 아닌데 라고 하면서도 한국에서 좋은 것들도 생각하게 되고. 어쨌든 간 교육은, 특히나 교육은 아직 멀고도 멀고도 먼 것 같아서. 개그는 이제 가끔씩밖에 없고 너무 진지하고 막 힘들고 고뇌하고 막 이러니까 아 내가 지금 재밌게 하고 있는 게 맞나 이런 생각도 들고, 내가 조금 더 재밌게 해야 내 업이 더 잘 되겠다라는 이 반대로 이 생각도 해요. 내가 너무 골똘하게 하면요 결국에는 사업도 사람 성격이랑 비슷한 거거든요. 재미없게 흘러가요 사업이. 내가 여기서 자꾸 재밌게 하려고 그러고 실제로 재밌게 하고 하면은 그 결과물들이 조금씩 재밌는 것들이 생기는데 그게 고객한테 전달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재밌게 더 하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고 하고 싶고, 그렇게 해야 더 긍정적으로 선순환이 될 것 같아요. 앞으로의 목표나 비전 같은 게 있으시다면은? 그러니까 쉽게 시들지 않는 그런 브랜드가 됐으면 좋겠어요. 오랫동안 사랑받는, 그러니까 200년이라는 세월 동안 에그타르트가 포르투갈에서 사랑받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먹어봤으면 좋겠고요. 저희 직원들끼리 가끔씩 얘기하는 게 삼시세끼 에그타르트라고 하거든요. 누가 그 정도로 이제 많이 노출이 되고 사람들이 진짜 맛을 아는 그날까지 하고 싶고요. 그리고 요즘에 샵인샵이라는 형태로 카페에 우리가 약간
닥터 같은 느낌이 되려고 하고 있어요. 그로 인해서 그 매장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네네. 네. 대한민국 카페가 제가 알기로 6만 개 수준이라고 들었어요. 상당히 많은 숫자거든요. 근데 그 중에 개인 카페 사장님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이제 매출이 항상 고정적이거나 안 나오거나 점점 내려가거나 겨울이 너무 안 나오거나 막 이러거든요. 네. 근데 샵인샵을 하면서 어느 정도 매출이 조금 향상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 거 보면 좀 뿌듯하고 그런 게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샵인샵 많아지면서 가맹점 주인님들이 조금씩 부담스러워 하는데 사실 아직 그 정도 규모 아니고요 저희. 오히려 나따블까는 그 타르트가 더 알려져야 여기서도 팔리고 저기서도 팔리고 하다 그렇죠. 봐야 네, 된다고 맞습니다.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막 여기저기 있으면은 그게 장사가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맛집 같은 경우는 몇십 킬로가 걸리더라도 찾아가거든요. 근데 커피랑 빵은요 자기가 가는 동선에 어느 정도 맞게끔 움직여요. 사람들이. 생활 반경. 그래서 이쪽으로 가야 될 일이 있고 이쪽에 가고 싶은데 커피가 저쪽에 너무 맛있는 커피가 있어요. 그렇다고 저기 찍고 일로 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근데 디저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같이 성장을 하면은 오히려 더 수요가 늘어나면 늘어났지 그것 때문에 더 수요가 안 늘어나진 않을 것 같으니까 이거 만약에 방송 보시면 그렇게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나따오비카라는 에그타르트 사업을 운영하고 계시는 이지용님과 함께 인터뷰 진행했고요. 저도 다음 인터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까레라에서였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